글쎄, 딱국질을 하는데 입에서 비눗방울이 나오더구만. 어리석은 놈들, 내 앞에서 꼼수를 부리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시에스타 다 까고 30분 동안 화생반 실습을 시켜줬지. 그리고 복귀하면 자체 군기 교육대 풀코스형이다. 그러니까 니들도 허튼 짓 할 생각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작전 중지, 작전 중지. 모든 작전 철회하자, 철회. 야, 최종아, 너 볼이 왜 그래? 입안에 든 거 뭐야? 입안에 든 거 뭐냐니까? 응?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긴장해서 치워 방금. 아,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지우고 맛볼 테니까. 자, 그럼 방독면 착용하고 입장! 입장! 야, 종아, 괜찮아? 괜찮겠어요? 세제를 먹었... 우리의 계획은 숙포로 돌아갔고 마침내 분포의 화생방 훈련이 시작됐다. 이젠 최대한 숨을 길게 참는 수밖에 없어. 다들 진정하고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마셔. 알았지? 방독면 벗기 전에 간단히 팔 벌려뛰기를 실시하겠다. 가끔 숨을 오래 참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서 말이야. 저런 악마 같은 자식, 독심 술까지 하는구만. 이런 짓을. 자, 그럼 33번, 45번, 37번 뒤로 1번, 끝! 팔 벌려뛰기 50회 실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젠장! 뛰니까 속이 더 요동치고 있어! 방독면 벗어!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 방독면 벗어! 방독면 벗으란 말이야! 안 벗지! 화생방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방독면을 벗자마자 숨이 턱하니 막혔고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입에서 침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놈,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놈, 펄쩍펄쩍 뛰는 놈 등등 다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고통에 미친 듯 몸부림쳤다. 가스를 맞자 세제를 삼킨 나의 뱃속은 더욱 요동쳤고 입에선 자꾸만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보기로 했다. 정신 차려 인마! 시작이구만. 기절했다 이거지? 야, 시기. 야!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야!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진짜 가면 돼? 이런 씨! 야! 왜? 움직여!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움직여! 이런 씨!
장지우, 대체 무슨 일이야? 예, 최종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 거품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일마 이거 꾀병 아이가? 예, 꾀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 몇 번 때려도 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이마, 최종은 괜찮아? 어, 이제 정신이 좀 드는 모양이구만. 이봐, 괜찮아? 끝났어. 일마야, 네 꾀병 아이가? 꾀병이라니, 너무 아쉽니다. 제가 화생방 훈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전 평소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받아야 될 게 화생방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꾀병이라니. 아니, 내는 이 꾀병 부리는 놈들이 많아가. 아,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다시 들어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뭐? 됐어. 이 딱 봐도 아픈 사람한테 꾀병이라니. 사수대장,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이번 저 화생방 훈련을 여기서 마치고. 지종은, 자네는 저쪽 그늘에 가서 좀 쉬어. 화생방 훈련을 꼭 받고 싶었는데. 괜찮아. 괜찮다고 자식아. 네 맘 다 알겠어. 종훈아, 잘했어. 넌 정말 최고의 꾀병쟁이야. 혼을 실은 네 연기 내 가슴에 영원히 간직하마. 너 때문에 살았어, 종훈아. 고맙다. 넌 진정한 제2의 게리 올드만이야. Respekt, mein Freund. Du hast echt drauf. 마찬이 지나친 걸? 난 그저 니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세제만 곁들였을 뿐이라고. 자식, 의심해서 미안하다. 마음 풀어. 중대장님! 우리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넌 최고야. 진짜 잘할 수 없다. 최고의 훈련병이다. 뭐고 이게? 어? 야, 이건 뭐? 이건 비눗방울이야. 너 이 자식 도대체 뭘 가는 거야? 뭔데 이 자식이? 세제 작전이 들통난 우린 CS탄을 20개나 터뜨린 죽음의 가스실에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한 후 9구단을 1단부터 99단까지 외운 후에야 탈출할 수 있었다.